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번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행사를 우리 어머니들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들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죠? 우리 어머니들 향해서 한번 다시 인사해 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설날잔치 가야금 연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 연주는 저희 민요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혜정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우리 큰 박수로 선생님 맞이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들을 악기가 무슨 악기인지 아세요? 가야금이에요. 가야금은 떠들면 소리가 안 나요. 자, 더 조용히, 네, 조용히 하고 우리 연주를 같이 들을게요.
이제는 애틀랜타에 한국을 대표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김영준 총영사님이신데요. 네, 새로 부임하셨고요. 새해를 맞아서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네, 영사님 나오, 총영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뿌듯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애틀랜타 온 지 한 달 반 되는데 여러 그동안 많은 모임을 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 학교에 오늘 이제 괜찮은 특별한 의미로 저한테 와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많아서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조부 아니면 이제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기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걸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조지아 크기만 하고요. 그리고 인구는 5천만 정도입니다. 미국의 6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죠. 그리고 석유, 가스도 자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식량도 다 수입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TV에서 올림픽 하는 거 보셨죠? 올림픽 개막식. 한국이 동계올림픽을 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로써 한국이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개최했고요. 2002년에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2011년에 대구 세계 육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올림픽 이 네 가지가 모두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스포츠 행사를 모두 주최한 나라가 한국이로서 다섯 번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아직 이 네 가지 스포츠 행사를 다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세계 10대 무역국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6대 교역국이고요. 그리고 과거 이제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가난한 시기에 우리는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이 3050클럽이라고 하는 부자 클럽에 들어가 있습니다. 3050클럽이란 인구 5천만을 가진 나라가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세계에서 7나라만이 여기에 가입해 있는데 한국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국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프라이드를 갖고 행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설날, 한국 달력으로는 설날입니다. 오늘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설날 행사를 하게 됐는데요. 설날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통 명절입니다. 설날에는 이제 어른들께 다 세배를 하고 새해 인사인 새해를 하고 그리고 좋은 말을 주고받는 그런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떡국을 먹게 되는데 오늘 한국에서 떡국을 먹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나이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 살 더 나이를 먹게 되는데 한 살 더 나이 먹는 만큼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어젯해지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그렇게 행동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을 대표해서 애틀랜타에 오셔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준 총영사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세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저희 어르신들이 앞에 앉아 계실 거고요. 우리 햇님밥부터 순서대로 세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각 반부터 나와서 돈도 아주 두둑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